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.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요. 경기도 김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. 김포시의 한 청과상.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매출이 증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개인 소득이 좀 줄어서 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시장에 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 경제가 뭐 1%라도 다만 뭐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. 도민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반기며 가계에도 보탬이 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. 지금 나라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도 안 좋고 재난소득을 준다고 하니까 가족들 다 기뻐했었고요. 계획은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나가면 되니까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예정이었거든요. 저도 이제 경기도민인데요.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 재난 기본소득. 정말 좋은 곳에 요긴하게 쓰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지난주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56.1%,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%에 달했습니다. 이것이 희망의 경제의 어떤 불씨가 됐으면 좋겠고요. 가정에서는 어떤 생활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가계와 지역경제가 살아나 경기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. 경기주TV 조희정입니다.